실령님을 매신 지는 30년이 좀 넘었고요. 전환 기자로 한 25년을 왔고, 청송부당으로 한 4, 5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원사입니다. 무속에 있어서 장군은 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판이 벌어졌을 때 모든 것을 리더를 하는 것은 소리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구를 우선시해야 박을 맞출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집에서는 소리를 내기가 곤란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기타 개인적인 집도 옆집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입장구가 돼야 이 장구의 박이 맞습니다. 입장구를 맞출 줄 알면 장구의 박을 산절로 수절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장구를 잡는 게 아니라 박스 탄탄한 게 있어요. 과일 박스나 이런 거를 탄탄한 거에다 창호지나 기타 이런 걸로 창호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이 좋아요. 짱짱하다 그러죠. 발라놓고 말려놓으면 굉장히 짱짱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소리가 멀리 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연습하기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입장구가 맞고 박을 맞출 때까지 박스를 놓고 치면서 하면은 부담 없이 틀려도 상관이 없고 그렇잖아요. 장구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이 장구채를 잡았을 때 틀릴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입장구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구를 칠 때는 딱 쿵으로 들어갑니다. 뿅, 딱 쿵. 장구를 치겠다. 이제 시작이라는 알림을 갖는 거죠. 우리 애동 기자님들이 선생님한테 장구를 배울 때 앞전에 설명했듯이 입장구를 먼저 배우시고, 그리고 조금 된다 싶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같이 할 때, 마주보고 할 때는, 마주보면은 우리가 왼편, 오른편이 있기 때문에 서투르게 익혀지게 돼요. 그냥 선생님 뒤에 있어서 같이 선생님의 손길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조금 빠르게 실수 없이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 앞에 앉으시고 애동 기자님들이 뒤에 앉아서 치는 거야. 장구의 첫 번째는 쿵입니다. 이거는 장구를 치겠다는 신호이고, 악사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악사 선생님들한테 자, 시작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또는 애동 기자가 서서 거성을 할때 지금부터 간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모든 신호는 쿵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기본의 박이 덩, 덩, 웅. 따꿍이 기본의 박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은 나머지는 수월하게 갈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장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박이 있지만 가장 기본으로 쓰는 걸 했거든요. 바뀔 때 똥, 딱, 쿵을 하면은 박이 바뀐다는 신호고요. 또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구가 분명히 돼야 이 박이 맞는 겁니다. 왜? 강약, 강약이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이 박을 쿵 하는 거와 딱쿵하고 똑같은 박으로 딱쿵으로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애종 기자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첫째는 입장구를 쳐야 되고, 두 번째는 박스를 가지고 집에서도 연습을 조금 하시고, 또 선생님 뒤에 앉아서 따라 하면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박을 익힐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강약을 쓸 수가 있죠. 덩, 덩, 쿵, 딱쿵도 강약, 강약이 들어가요. 똑같은 박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세게, 그 다음은 약간은 작게, 그 다음에 쿵은 쿵 하고 올리고, 딱쿵 쿵에 박하고 똑같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면 좀 빨리 배운다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작은 거지만 봐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